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콩과식물들 중에서 자기나무하고 자기나무 앞에 왕자가 들어간 왕자기나무, 이렇게 두 종류의 자기나무 종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자라는 것이 바로 요 자기나무이고, 요 왕자가 붙은 왕자기나무는 우리나라의 제주도하고 전라남도 목포, 그리고 서해안 쪽에 살고 있는 좀 따뜻한 곳에 살고 있는 것이 왕자기나무이고, 자기나무는 서울 지방이나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서 많이 살고 있는 나무가 바로 자기나무입니다. 이 자기나무라고 할때이 자기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스스로 자자를 씁니다. 스스로 귀, 돌아올 귀자, 귀향한다 할때 귀자,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돌아오는 잎을 가진 나무다. 그래서 자기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나무의 가장 큰 특징이 이 잎에 있죠. 이 잎을 보면은 잎이 이렇게 작은 잎들이 타닥타닥타닥 이렇게 많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잎이 하나가 되는, 이렇게 요 잎이 하나가 되고 요 잎이 하나가 되는 이러한 잎을 우리들은 깃골겹잎이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우상복엽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우상복엽 형태의 잎 하나 이런 잎들이 전체가 모여서 잎이 하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잎의 길이가 20cm에서 30cm나 되는 커다란 잎에 작은 잎들이 다닥다닥 모여서 이렇게 깃골겹잎의 형태로 이러한 잎이 달리게 되는데, 요 잎이 특징이 뭐냐면은 이 자기나무의 작은 잎은 해가 지면은 작은 잎이 서로, 요 잎과 요 잎이 서로 마주 보면서 접히는 수면 운동, 잠을 자는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나무의 잎은 빛하고 온도를 감지하여서 움직이는 경야성 경성 운동이라고 하는 그러한 운동을 밤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야성 경성 운동이라고 하는 말은 작은 잎이 밤에는 서로 달라붙어 접히게 되고, 아침이 되면은 요 작은 잎들이 이렇게 펼쳐진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한 경야성 경성 운동을 한다고 하는 특징. 그래서 밤이 되면은 잎이 서로 마주 보면서 접힌다. 그래서 서로 만나게 된다. 그래서 합판화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름도 있는데, 이러한 아주 특이한 잎을 가지고 있는데, 잎의 모양도 참 특이하죠. 잎의 모양도 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 중심맥이 여기 있고 견맥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는 견맥이 거의 없죠. 그래서 중심맥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쪽하고 이쪽이 대칭이 되지 않고 비대칭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대칭의 잎을 가지고 있는데, 요 잎의 끝을 보면은 요 끝이 뾰족하죠. 이렇게 뾰족한 것이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 자기나무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왕자가 붙은 왕자기나무, 요 왕자기나무는 잎의 끝이 뾰족하지 않고 둥그스름하죠. 이렇게 둥그스름하고 뭉뚱하게 둥그스름한 이러한 잎을 가지고 있는 것이 왕자기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왕자기나무도 자기나무와 마찬가지로 밤이 되면은 요 잎과 요 잎이 서로 마주 보면서 딱 달라붙어 접히게 된다 하는 그러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은 자기나무나 왕자기나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자기나무가 요즘 장마철이 되면서 요 꽃이 피기 시작을 했는데, 와, 요 꽃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정말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를 만큼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요런 꽃이 피는데,
꽃을 보면 요 아래쪽은 흰색인데 위쪽은 붉은색, 빨간색으로 돼서 요 꽃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리죠. 요 작은 하나하나하나가 다 꽃이 피는데 요 꽃이 요렇게 아주 요렇게 활짝 펼치면은 마치 요 모양이 부채를 펴놓은 듯한, 아니면은 공작새가 꼬리를, 뒷꼬리를 활짝 펴고 있는 듯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의 이런 꽃을 피는데, 요 꽃 하나를 자세히 보면 꽃이 요 꽃대 하나에 꽃의 숫자가 15개에서 20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에서 15개에서 20개 정도의 꽃이 한 꽃차례에 머리 꽃차례로 달린다. 이렇게 머리 꽃차례, 한자로는 두상아사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가 머리처럼, 여기에서 머리에서 머리카락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두상화서 머리 꽃차례에 달리게 되는데, 요 꽃이 재미있는 것은 바로 요게 하얀색, 요기에서 여기까지가 수술대입니다. 수술대의 길이가 엄청 긴데 수술대 아래쪽은 하얀색이고 위쪽은 빨간색이다. 빨간색이다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꽃은 수술만 있고 꽃잎도 없고 꽃받침도 없냐? 아니죠. 꽃잎도 있고 꽃받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꽃에서 꽃잎하고 꽃받침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면 우선 꽃받침을 보면은 이게 지금 꽃이 막 피기 시작할 때 꽃봉오리가 터지면서 수술대가 이렇게 꼬불탕꼬불탕꼬불탕 뭉쳐져 있다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요 상태인데, 요 상태에서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요 부분이 바로 꽃받침통입니다. 이게 꽃받침통이고 꽃받침통의 요 끝에 뾰족한 요것이 바로 꽃받침 조각입니다. 아주 너무 작아서 사실 육안으로 잘 구별도 안 되는데, 이러한 꽃받침 조각이 있고 여기에 꽃받침 통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런 꽃잎은 없냐? 바로 여기 꽃잎이죠. 여기 꽃잎인데, 이 꽃잎을 자세히 보면은 나팔꽃처럼 요 아래가 붙어 있죠. 붙어 있는 통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꽃인 경우에 우리를 이것을 꽃잎이라고 하지 않고 꽃뿌리 갈래 조각이라고 합니다. 꽃잎처럼 우리가 보통 꽃잎이라고 부르는 이것을 꽃뿌리의 갈래 조각이다. 그래서 이 전체는 꽃뿌리라고 하고 꽃뿌리에서 이렇게 갈라진 이 부분을, 이렇게 갈라진 부분을 꽃뿌리 갈래 조각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종 모양, 종 땡그랑땡그랑 종치는 종의 모양을 하고 있는 이 길이가 5mm에서 6mm 정도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5에서 6mm 정도 되는 이러한 꽃을 핀다. 참 신기하고 재미있는 꽃입니다. 신기하고 재미있고 예쁜 꽃이 피는데, 이 꽃은 대부분이 다 숲꽃이죠. 숲꽃들이 이렇게 피는데, 이 꽃차례에 가운데에는 쌍성꽃이 있습니다. 양성화가 있게 되는데, 그 양성화가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열매를 보면 콩과 식물의 공통적인 특징인 이러한 꼬투리 열매를 맺게 되죠. 한자로는 협과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꼬투리 열매라고 합니다. 이 꼬투리 열매는 콩깍지처럼 요 부분이 나중에 있게 되면 요쪽이 요 양쪽으로 갈라지게 되죠. 갈라지면서 요 속에서 요런 씨앗이 나오게 되는데, 요 콩과 식물의 꼬투리는 이렇게 칸칸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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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속에 콩이 하나씩이 들어 있는 거죠. 콩 하나, 콩 하나, 콩 하나, 이렇게 콩이 하나씩 들어 있는 칸칸으로 나누어진다 하는 것이 바로 꼬투리 열매, 협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협과 속에 이런 예쁜 씨앗도 들어 있습니다. 씨앗도 들어 있는데, 요 열매는 겨울이 돼도 떨어지지 않고 달려 있죠. 그래서 잎이 다 떨어진 다음에도 요 열매들이 달려 있는데, 겨울에 세찬 바람이 불게 되면 이
꼬투리들이 따닥따닥따닥 소리가 나면서 시끄럽게 부딪히는 소리가 나게 됩니다. 이러한 부딪히는 소리가 엄청 시끄럽다 해서 이러한 시끄러운 열매를 가지고 있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요 자기 나무들은 보면은 줄기를 보면 줄기가 땅에서 직선으로 똑바로 올라가지 않고 약간 휘어서 비스듬히 눕는다, 누워있다 하는 이런 특징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자기나무입니다. 근데 이 자기나무에 비해서 왕자기나무는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꽃의 색깔이 이렇게 하얀색이죠. 처음에는 초록색 비슷한 노란색이 들어간 초록색 비슷한 이러한 꽃이 피기 시작하지만 나중에 이렇게 흰색으로 바뀐다. 그래서 꽃이 피었을 때 모두 흰색처럼 보이는 이러한 자기나무를 왕자기나무, 왕자를 붙여줍니다. 왕자를 붙여줘서 아까 말했던 수술대가 자기나무는 요 아래쪽은 흰색이고 위쪽은 빨간색이었는데 이거는 모두가 흰색이다. 아래에서 위에까지 모두 수술대가 흰색이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모양의 꽃들이 이 하나하나 작은 것들이 다 이러한 꽃차례가 되는데, 두상꽃차례, 두상화서, 머리꽃차례를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원뿔꽃차례를 이루게 된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열매 모양을 보면 열매가 좀 이렇게 생겼습니다. 꼬투리 열매, 협과라고 하는 것은 똑같고 요 칸칸이 나눠져서 요 속에 콩이 들어있다. 콩이 들어있는 씨앗이 들어있는 것은 꼬투리 열매의 공통적인 특징인데, 요 모양이 좀 납작하다, 납작하고 납작하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왕자기나무입니다. 이러한 왕자기나무와 이 자기나무는 요 잎에 뒷면에 털이 있느냐 없느냐라도 갈려주게 됩니다. 여기 잎의 뒷면과 여기 요거를 엽축이라고 하죠. 한자로는 엽축이라고 하고 우리는 잎줄기라고 하는데, 요 엽축이라고 하는 것은 요 잎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요것을 엽축, 우리말로는 잎줄기라고 하는데, 요 잎줄기 엽축하고 잎의 뒷면을 보면은 털이 잔뜩 많이 있는 것이 바로 왕자기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자기나무는 요 잎줄기 엽축에 털이 거의 없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잎의 뒷면에도 거의 털이 없다. 그래서 여기 엽축에도 털이 거의 없고 잎의 뒷면에도 거의 털이 없으면은 자기나무이고, 왕자기나무는 털이 많다 하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